아, 야식 시간이에요. 야식 시간. 우주삼겹님, 감사합니다. 야식 먹자. 여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여기 현경 1시간 걸리거든요. 주문 1시간 걸리니까 1시간 생각하시고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한산 처음에 미리미리. 미리미리 1시간 걸리니까 이거 1시간 걸리는 거 감안하시고 드셔야 돼요. 배가 너무 고프시면은 화병 나니까 조심하시고요. 아셨죠? 좀 너무했다, 너무하긴 해. 아니, 미리 얘기는 했잖아. 1시간 걸린다고. 아니, 30, 40분이라고 했는데, 1시간 걸린다고 하면 안 시키니까. 일단은, 혹시나 모르고 장담을 안 하는 거예요, 지금.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, 지금. 이 시간에 짱기 되는 집은 이 집밖에 없거든. 어머, 우리 또 걸렸어, 야. 왜? 남자인가? 라고 했잖아. 눈썰미 좋으시네요, 일단. 남자는 아니잖아, 솔직히 인간도. 너 열무김치 먹어? 아니, 그건 김치 먹어. 이 짬뽕 국물하고 이거 탕짜면이 탕짜면, 탕수육, 짜장면, 이 볶음밥. 그냥 입맛 없고 귀찮을 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그치, 피자 라지 한판 사갖고 그거 다 먹었는데 혼자. 진짜? 빵이 얇은 거야. 쌤? 네, 맞습니다. 키밍키님. 드디어 한 시간 만에 배달 온 짜장면과 탕수육과 볶음밥입니다. 저분 왜 우리한테 역겹대요? 왜? 역겹대요. 어머 진짜? 역겨우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? 잠시만요. 역겨우시면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 감금 조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 김치 뜯어볼까? 뜯어볼게요. 그러니까 나도 어디 가서 욕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욕을 진짜 많이 듣네. 여기는 김태희가 나오지 욕할 거 아마. 그러려나? 근데 그래. 숟가락 고기 먹고. 그래. 맛없기만 해봐, 너무 떠났어. 내가 볼땐 방송 천재 학동이가 학동인 것 같아. 어머, 진짜? 아닌가? 너 주작한 거지? 아까 그 톡투유님이라고 있었어. 그분이래. 학동이 팬이 이렇게 생긴 진짜. 여기 짜장면 안 먹는 거였지? 볶음밥을 짜장면 소스에다가 이렇게 아니래.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캐비팀 스키도 같아. 어머, 캐비키님 어디 사세요? 여기 수타면 아니고요. 수타면은 낮에 제가 가는 주문하는 집이 있어요. 그집 진짜 맛있어요. 면 불겠다. 뭐 짜장면 빨리 볶아야지. 아, 맞다. 케미케님 용산 어디 살아요? 이촌동? 아니면 청파동? 어디 사세요? 가끔가다 먹으면 짜장면이 진짜 밤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. 내가 미용실에 금호동에 태화동 아니야. 태화관. 금난시장 있는 데 있어. 나 미용실 갔는데. 어머, 나 염색하러 가야 되는데. 태화관이라고 거기다. 거기 있는데, 거기 진짜 짜장면이 옛날 맛 진짜 짜장면이야. 동부이천동이야? 어머, 진짜? 동부이천동 어디야?
그렇게 멀은 건 아니지만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얼마 전까지 현타. 어머, 문만치 엄마 진짜? 이 타운 어디요? 어디 사셨었어요? 끝났나? 차로 10분 거리래. 어머, 제일 뒤에? 어머, 그 조그만 구멍가게 있는 거기? 맞죠? 어, 거기서만 살다 오신 거예요? 나 지금 거기였는데. 술집에서 방송할 때 봤어요. 전 술집에서 방송할 때 본 적이 전 방송을 킨 적이 없는데요. 고깃집 아닐까? 내가 술을 안 먹는데 술집에서 방송을 할 일이 없는데. 무슨 술집 말하는 거지? 아. 경기도 밤주? 가보셨죠? 그때 저기 찾아가는 팬미팅. 안 팀장님 있어. 안 팀장님 그 가게요. 어머, 옛날에 그 망치 엄마 진짜 옛날에 그 앞에 아리수라는 미용실이 있었어요. 2만분들 두 분이서 거기 그 미용실을 하는데 제가 거기 단골이었거든요. 아리수 미용실. 광주 갔을 때 경기도 광주에서 방송을 봤거든. 그건 술집인데 우리가 술을 안 먹어서 안주빨만 세우고 왔어요. 학동이하고 미정이하고 미녀삼총사 광주 출동했었죠. 경기도 광주. 태세고? 거기 안주. 안주 진짜 맛있는 집. 진짜? 맛있다. 안 팀장님 바쁜가 봐. 연락이 없어. 한번 또 가야겠어. 이번엔 사 먹으러 가야겠어. 아시스 안주. 경기도 광주면 얼마나 걸려? 갈 때는 1시간 반 걸렸고 올 때는 30분 안 걸렸어. 내 운전 솜씨 알잖아, 처음 찾아갈 때. 그래서 1시간 반 걸렸어, 30분 걸렸어. 분당까지 갔다가 쭉 돌아가지고 다시 나왔어. 다시 나가갖고 그 양재동까지 왔다가 다시 광주로 다시 타고 들어갔는데 길 잘못 들어갔고 이천으로 간 거야. 이천? 이천으로 빠졌다가 이천으로 갔다가 광주를 찾았어. 그거 밥 먹으러 사람들 좀 많대. 그 케빈키님, 내가 갔던 시간이 11시였어요. 밤? 안 막힐 시간이. 11시에 갔는데 1시간 반 걸렸어. 도착하니까 12시 40분? 그래가지고 3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방송했다가 옆에는 쉬메일 티나라고 저 아는 동생이에요. BJ는 아니고 실수로 그냥 재미삼아 켰다가 2시간 방송했다. 토탈 6시간. 아까 보니까 가로오빠가 6시간 했더군요. 아 진짜? 그렇게나 많이 했어? 했구만. 그렇게 산 줄 모르는데. 맛있다. 오늘 한 끼, 나 진짜 요즘에 한 끼 먹나 봐. 저기 태진입니다. 저 똑같이. 사시네. 난 좀 이따 가야 돼. 4시엔 가야 돼. 그쯤에 방송해야지. 돌려. 어저께도 배려 왔다가 아팠다 그랬어. 아니 나 녹방으로 갔어.
하이라이트 사이트. 아, 오래된 맞구나. 오빠는 왜 먹었습니다? 우베라 나 요즘 한 끼밖에 안 먹었어. 요즘에 하루에 한 끼만큼 한 것 같아. 오빠가 어디야? 나도 몰라. 광주에 있나봐. 어쨌든 또 사랑이 가능한 거야. 사랑은 가능해요. 사랑. 방송해라 너 이제. 왜? 댄스가 뒤집어져. 그러니까 방송을 알아. 뭐 이렇게 해석을 했네. 그러니까 사랑 가능해요. 사랑. 이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. 이성 교제, 남녀 간의 사랑, 뭐 이런 거. 사랑 가능하지. 우리도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데, 로봇도 아니고, 당연히. 당연히 가능하겠죠. 잠깐 했었어요, 잠깐. 뭐 했었어? 6시간 동안?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. 왜 다야? 그냥 앉아 있다가. 왜 다야? 이 사람들이 아 다이어트 중이래요. 이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를 들어서 나 처음에 컨텐츠도 없이 그냥 했잖아 맨날. 이거 비려. 별것도 없어. 근데 이게 비리다고? 왜? 상처 이렇게? 돼지 냄새 나. 굉장히 자꾸 이렇게 콘텐츠 없이 하는데 하는 날 보면은 나는 설거지 하는데 뒷모습을 그렇게 많이 볼지 몰랐거든. 설거지만 하는데 얘 빵뜨기만 하면 다들 내 사람한테 탐구하는 것 같아. 나를 탐구하려고 보는 것 같아. 아니 저거를 방송을 계속 보는 사람이 드물래. 그러니까 보다가 딴 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. 저는 못 느꼈고요. 우리 티나님은 느끼셨대요. 광고 나갑니다. 유튜브 BJ 여제 검색 그리고 인스타 BJ YEOJE 카톡 방송 참여는 FF906666 추천 좋다 같이 부탁드릴게요. 나 코 예쁘다. 코 예뻐요? 자연산 아니야? 자연산 아니야. 사람 딱 다 닮으셨대요. 옥상평녀 다행히 귀엽지만. 그니까 이게 나 코가 나 진짜로 전체 열받는 게 했는데 학에서 언니랑 타이가 없어. 돼지국밥. 아 로벨리 안녕히 주무세요. 자는 거야? 루베리 언니 여기까지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있어가 도망가는 거지. 먹고 싶어 안 보려. 다 알고 있어. 잘자. 너무 맛있다. 윤영이가 운영이님이 신하님 살 좀 찌신 듯해요. 수급 방송 때보다 잘 쪘어요. 인정. 그때부터 버졌구나. 감사합니다. 광주나미님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어떻게 오셨어? 배고파서 깨신 거지. 말을 많이 했더니 지금 기 빠졌어요.
감사합니다. 나 살짝 이쁘다. 근데 콩니는 집에 있는 집 동네에 먹을 때 많지 않아요? 라면 끓여 먹어. 케미케미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리고 내가 돼지국밥을 보단 소고기 묵국이 더 좋아하는데. 두 분 다 트젠이세요? 네, 저희 트랜스 어슈멜이에요. 딱 봐도 우리 슈멜처럼 안 생겼어요? 네, 너도 슈멜 티 나지? 티 나지? 우리는 별로 추가하는 게 똑같아. 굳이 어? 여자를 안 보여서 여자를 봐달라고는 안 하겠어. 그냥 트랜스 봐주면 돼요. 어머 진짜? 여자를 봤구나. 아니 방금 어떤 분이 남자 맞죠? 이 말을 오늘 세 번 들었어요. 그래갖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 혹시나 또 알고 말하는 거 아니야? 싶은 그런 느낌. 그냥 빨리 인정해 버려야지. 아 속이 안 시끄러워. 토삼 났어.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. 근데 얘가 좀 서양스럽게 생기고 내가 좀 이 앞에 있으니까 좀 조그만 보니까 여자들이 좀 드신 언니들인가 보다 했죠? 얼음철 형님 헛소리하면 인생 삐삐 시켜버려라는 게 무슨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? 그 삐삐라는 거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.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사 표현을 하셨습니다. 그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. 잠깐만요. 저 일반 분이시라 저 삐삐 시켜버려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. 좀 말 이상하지 않니? 인생 삐삐 시켜버려. 저기 뭐 어순이 안 맞잖아. 아니 인생 삐삐 시켜버려는 말이 안 맞아. 아니 왜 이쪽 용어를 이렇게 잘 알아봤지? 내가 말해줬어. 왜 알려줘? 내가 입안 키워 강제했잖아. 아니 그런 거 알려주면 어떡해. 뭐 내 거 아니야? 내 거야. 응? 내 거 어디 갔어? 응? 어디 갔니 숟가락? 응. 하나 더 있었어? 두 개잖아. 이건 이런 거. 노다진님 그 삐삐만 한 게 아닌데 우리는. 아, 알려주지 마. 그만 좀 알려줘. 동네방에 다 알면 뭔 소용이야. 진짜 연세님은 커피로도 전염 했더니 이제 배도 고프게 만들어. 아 커피를 전염시키더니 이제 배도 고프게 만들어. 저 이거 한 끼 오늘 첫 끼 먹는데요. 아, 나 계속 먹고 있어. 먹으면 안 되는데. 미쳤나봐. 아까 누가 말하더나. 뭐? 먹으면 안 된다면서 음식 보면 계속 먹는 거 같아. 맞아. 진짜 놀 거야. 안 먹어. 어머. 넌 저 때문에 믹스커피 많이 늦었다고. 재밌습니다. 전 느꼈어요.
저 방송 찍고 더 지진난 줄 알았고요. 우리 저기 친하는 양평동 쪽 사는데, 강산역도 사는데, 그쪽 사는데 느꼈대요. 언니 때문에 지금 다들 뭔가를 드시고 계신데. 함께 해요. 우리 함께 라면 끓이시고, 비비면 비비시고, 라면에 밥 말아 드세요. 근데 알려주, 저런 거 알려주지 마. 어머, 주탱이 나왔어요? 어머, 고기 구워요? 척키님? 어머, 척키님 지금 원래 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응? 척키 언니 원래 먹고 있었죠? 우리 먹는 거 보고 시킨 거 아니고 원래 먹는 시간이죠? 그치, 원래 먹는 시간이지. 이제 안 먹을 거예요. 부자 여기서 먹다가 이제 협찬. 아니, 그게 그냥. 어머, 저 보면서 먹은 거구나. 어머, 죄송해요. 이거 또 살 쪄드린 것 같아. 협찬도 들어와요, 이렇게? 협찬도 들어와? 나 먹는 커피 들어왔었거든요, 박스. 아, 정말? 근데 그 커피를 내가 원래 좋아하는 하는데. 너무 내가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되니까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야지 하는 커피라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2+1 행사하잖아. 그때만 다 먹지 안 먹어야지 하고 안 먹고 있는데 협찬 네 박스가 들어온 거야. 솔직히 짜장면 짜장면 집에서 먹고 싶은 게 딱히 없을 때는 볶음밥이 제일 좋아. 입속에 좋은 문님 생각이 보셨는데 누가 DJ님 이라고 하시면 좀 무슨 얘기를 하나요? 닮았나 언니? 누나 안 닮았어. 닮았다 몰라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. 나는 안 주더라. 아? 인터넷 구매시 싸긴 한데 그게 이제 꼬마꼬마우님 꼬미우님 이제 생방입니다. 다 먹은 거야? 난 다 먹었어. 이렇게 한 말씀을 옛날에 나 알바할 때,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였나? 알바할 때, 그 집에서 짜장면 시켜줘, 짱캐치만. 그래서 한 달 내내 볶음밥만 먹은 적 있어. 아, 어떻게 먹어? 한 달 내내 볶음밥만 먹었어, 정말. 거짓말. 왜 딴 거 안 먹고? 딴 거는 더 못 먹어. 딴 거 못 먹는다고? 아니, 딴 거를 시켜주긴 하는데 똑같은 짜장면 집에 시켜주니까 딴 건 더 오래 못 먹겠더라고. 짜장면이나 짬뽕 이런 거는 오래도 못 먹겠고 차라리 볶음밥이 그나마 오래 먹으니까. 뭐 다 흘렸네. 미안해요. 내가 흘렸어. 언니 명절에 뭐 할 거야? 방송해야지. 아, 방송 하는 것만 집에 가서 나도 해야지. 그거 테레비전 해야지. 아,
같이 놀 거야? 어? 놀 거야? 하나 지내고 하나 한 번에 돌고 와야 돼. 진짜. 들릴 거야? 뭐 자리 갖다 줘? 좀 갖다 좀 땡큐고. 좀 갖다가 들릴게. 아침에 갈 텐데? 뭐 끝나면 점심 때 들리지 않을까? 뭐 그때 들렸다 밤에 그냥 보면 되겠다. 차라리? 밤에 거기나 보. 거긴 밤에 아, 문 닫겠다. 거 한 명절에 아마 좀 닫을 것 같네. 얼마나 이뻐요? 맛있어. 근데 그 상수도 굉장히 냄새가 조금 난다. 그치. 고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. 아까 먹을 땐 몰랐거든? 지금 냄새 나기 싫어. 아니, 그니까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고. 짬뽕 국물도 볶음밥을 언니 짬뽕 국물에 말아 먹어. 그럼 짬뽕밥. 이렇게 하니까. 짬뽕, 짜장, 볶음밥, 탕수육 진짜 중국 요리에 사종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탕수육과 짬뽕과 볶음밥과 짜장면을 다 먹은 기분이야. 더 입으러신 거예요. 이렇게 나도 살이 찌는 건가? 난 이렇게 살이 좀 찌는 건가? 내가 더 먹었어. 어, 국물 맛있다. 어머님, 저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야? 작게? 어. 어렵니. 어른님 안녕히 가시고요. 티내가 너무 이뻐서 못 가겠다고. 나 안 이쁜데. 안녕히 계세요.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아, 어찌든 가야겠다. 아까 모기 두 마리 잡았어. 나 올해 모기를 못 봤어. 이게 모기 되게 많나? 아 진짜? 나 모기 한 마리도 못 봤어. 어. 짜장면 나갔네. 잘 먹는다 우리 진짜. 네. 잘 먹어. 일단 이게 다 포화 상태야. 많이 못 먹는데 일단 양이 정해져서 딱딱 있으면은 남기기 아까운 거야. 짜장면에 이 맨 끝에 소스 남은 게 제일 맛있어. 어디 사진 찍어보면 진짜 놀랍다. 마지막 음성. 아, 제 들어보셨네. 몰라. 우리 쭈장 형님 가셨어요?
다 먹었어. 막 국물이 맛있어서. 언니 오징어 다리 있었어. 아, 살 빼야 됩니다. 국물 남기면은 음식물 쓰레기 되니까. 아, 맛있다. 이제 손떡이랑 이런 거 남기면은 왠지 좀 찝찝해. 갖다 놓을까? 뚜껑 먹으니까. 어우, 나 이 단문지가 떠나갔다. 진짜 먹었구나.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? 응? 여기 냉장고. 응? 아, 밖에 내놓으면 됐잖아. 엄마, 주탕 좀. 뭐 주상현님, 와 진짜 주상현님 저 센스가 진짜 황당하게 뒤집어지겠다 진짜. 왜 지금? 딱 먹방 딱 끝나니까. 아. 아. 오 정말.